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소원호입니다. 오늘은 VI 에디터 네 번째 시간으로 작성한 글을 지우는 명령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환경 변수 그리고 실행 취소하는 명령어 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C 프로그램을 하나 열어봤는데요. 먼저 환경 변수를 설정하여 이 파일의 각행 번호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행 명령을 이용하는데요. 먼저 콜론을 누른 후 set number를 입력하시면 그림과 같이 각 소스 코드의 왼쪽에 그 행의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취소하고 싶으면 환경 변수를 다시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는 역시 최종행 모드 콜론 set no number 이렇게 입력하시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 행 번호를 입력한 후에 오늘 배울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단위로 지우고 싶을 텐데요. 소문자 X를 누르면 현재 커서가 있는 문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삭제 문자, 즉 방금 수행한 명령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undo 소문자 U를 눌러주시면 원래 삭제했던 내용을 다시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소문자 X는 커서가 있는 문자를 지우는 거고요. 소문자 U는 실행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서 위치를 좀 옮겨서요. 커서 앞쪽으로 문자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대문자 X입니다. 네, 대문자 X 복원을 했고요. 다시 한번 괄호 왼쪽 부분을 모두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X. 네, 이거 언두해서 다시 실행 취소 이렇게 봤고요. 이번에는 숫자를 이용해서 X 명령과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void라는 4개 문자를 한꺼번에 지우고 싶을 때는 4개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 4를 누른 후 X를 누르면 4개를 동시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데 이동해서 여기서는 5개 문자인데요. 5를 입력한 후 X를 누르면 5개를 지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제가 대문자 U를 눌러서 현재 수행한 라인에서 그 실행된 명령을 다 모두 취소해봤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역시 마찬가지 대문자 X를 숫자와 조합을 하면 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를 입력한 후 대문자 X를 누르면 앞쪽이 모두 다 지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단위의 삭제를 살펴봤고요. 워드 단위로 삭제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자 단위의 이동 명령은 W하고 소문자 P, 소문자 W 앞쪽으로 이동, 소문자 P는 뒤로 이동 이렇게 이동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문자 단위의 삭제는 먼저 삭제음이 D와 워드를 의미하는 W를 조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W 하면 이렇게 워드 단위로 삭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DW, DW, DW 이런 식으로 삭제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DW도 숫자와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4DW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단어가 삭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DW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앞에서 수행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int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W를 지우고요. 그 다음 main도 DW를 지울 수 있으나 이때 앞에서 수행한 명령을 반복 수행하는 의미로 키보드 상에서 점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점을 누르면 앞에서 수행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DW 한 후 소문자 T를 누르면 계속해서 앞에서 했던 가장 최근에 수행했던 명령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대문자 U를 통해서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단위, 단어 단위로 삭제하는 걸 봤으니까 이번에는 현재 커서의 위치부터 라인의 그 향이 맨 앞까지 모두 지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라인의 맨 앞을 의미하는 숫자 0을 이용하는데요. 먼저 삭제 의미 D를 누른 후 0을 누르면 앞에까지 다 지워집니다. 다시 복원하고요. 이번 다시 현재 커서가 있는데부터 그 행의 끝까지 이번에는 D달러 이렇게 하면 그 행의 끝까지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그 행의 맨 처음까지는 삭제한다 그러면 D와 숫자 0을 눌러주시고요. D를 누른 후 달러를 누르면 맨 뒤까지 모두 다 지워지게 됩니다. 자, 대문자유로 복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이동을 해서요. 커서가 있는 행을 모두 다 지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명령 소문자 D를 두 번 누르면 됩니다. DD 입력하면 현재 라인을 행을 모두 지울 수 있습니다. DD 소문자 U를 통해서 복원을 했고요. 연속해서 내가 세 개의 행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DD를 여섯 번 눌러야 되겠죠. DD를 세 번 수행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숫자와 조합을 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개의 행을 지우는 거니까 3DD 이렇게 하면 동시에 세 개의 라인을 지울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4DD 자, 언도 했고요. 자, 이렇게 숫자와 조합을 하면 문자 단위, 워드 단위, 행 단위 모두 다 지울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파일의 맨 앞까지 지우고 또는 현재 커서의 위치부터 파일의 맨 뒤까지 지우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동 명령인 large G를 이용하는 건데요. 먼저 복습하는 의미로 파일의 맨 앞으로 이동은 1과 large G를 입력하면 맨 앞으로 이동하고요. 그냥 대문자 G를 입력하면 파일의 맨 끝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커서의 위치부터 파일의 맨 앞까지 지우는 방법은 D와 1 대문자 G를 조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복원을 해보고요. 현재 커서 위치부터 파일의 맨 뒤까지 모두 지우고 싶다. D, large G를 입력하면 수행이 됩니다.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면 문자 단위로 지우는 X와 large X 그 다음에 숫자를 조합을 해서 문자 단위로 지울 수가 있다는 것 배웠고요. 그 다음에 워드 단위로 DW 명령어 받고 그 다음에 점을 이용하면 앞에 수행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D0, D달러 그 다음에 DD 명령 그 다음에 숫자를 조합한 DD 명령 그 다음에 현재 커서로부터 파일의 맨 처음까지 지우는 D1 large G 현재 커서부터 파일의 맨 끝까지 지우는 D 라지치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